책임 근제라고 많이 줄이는데, 예, 책임 근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김광준이라고 합니다. 또 시즌이 시작이 됐죠. 예.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바빠요. 예, 일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고. 예. 엊그저께는 맥주 먹고 취한 적이 한번 있거든요. 웬만하면 맥주 먹고 안 취하는데, 예, 저도 이제 요즘 바쁜 일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그 바쁜 일 때문에, 예, 좀 많이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고 해서요, 다른 얘기하기보다는 먼저 이 교재가 어떻게 돼 있고 우리 과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교재는요, 총 챕터가 4개로 돼 있거든요. 4개 챕터로 돼 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챕터 1에서는요, 챕터 1을 얘기하기 전에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갑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이쪽에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과 을. 예, 세상엔 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요. 예, 그리고 관람하고 있는 여러분들, 저. 이렇게 있는데, 갑이 어떤 행위를 했어요. 행동을 했죠, 행동. 쉽게 해서 행동이라고 할게요. 어떤 행동을 해서 을이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을 입었어. 그러면은 어때요? 을은 가만히 있나요? 좀 반응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주다가 던졌어요. 여러분이 맞았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럼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요? 네. 강사니까 그래. 봐줘. 예, 그럴 수 있겠지만, 가만히 안 있겠죠. 당연히 을도 가만히 있질 않겠죠. 갑한테 뭔가를 하겠죠. 야, 내가 부상을 입었어. 코뼈가 부러졌어. 코뼈 부러지면은 올려줘야 되죠? 예, 딱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코드도 손질하고, 예. 예, 그러면은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손가락 빼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일못 하잖아요. 여러 가지 손실들이 있죠. 그런 손실을 청구하겠죠, 청구. 이 행동에 의해서 부상을 입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손실이 생길 것이고 그 손실을 청구하겠죠. 할거 아니에요. 네. 이 지금 얘기한 갑과 을 간의 행동과 청구, 이거를 어디서 공부하냐? 빨간색 지창 갖고 올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챕터 1에서 공부할 거예요. 어떤 행동에 의해서 을이 어떻게 청구하는지까지. 요거를 챕터 1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챕터 2에서는 뭘 하냐? 을에게 손실이 생겼어요. 을에게. 을에게. 네. 요즘 최근에, 올해인가요? 올 1월인가? 이제 법이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최근에 있죠? 그 버땡땡 때문에 승땡이 대표로 있는 회사, 가맹점들이 손실을 입었거든요. 예, 그걸 소송을 갔어요. 지금 소송 갔는데 다툼이 많을 것 같아요. 왜? 과연 그 가맹점주들이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 얼마나 보상을 해줄 건지, 이런 어떤 손해배상금 구하는, 손실을 구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대요. 모호하대요. 근데 우리 시험은 안 그래요. 이 사람의 손실을 구할 수 있는 방식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을에게 얼마만큼의 손실이 생겼는지를 어디서 공부한다? 챕터 2에서 공부할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챕터 2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챕터 1 있고요. 이게 거의 1주차, 2주차에 끝날 겁니다. 1주차, 2주차에 이거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생기냐? 갑자기 이제 등장해요, 이제. 예,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제일 싫어하면서도 취업 준비생들은 들어가고 싶은데, 보험사. 이제 보험이 등장하는 거예요, 보험이. 예, 여기서 보험의 원리를 여러분한테 공부시키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다 손해사정 이론이나 이쪽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뭐, 그 다음에 이 보험회사와 보험사와 갑 간의 어떤 계약관계나 이런 거는 어디서 공부한다? 보험 계약법 시간에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중간중간에 얘기는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갑하고 보험사 어디로 갈까요? 예. 어디 보험사 할까요? A 보험사 할게요. 예. 특정회사 인지션하면 또 오해받으니까, 둘 간에 계약을 맺겠죠. 계약을. 이건 어떤 계약이냐면은, 만약에 갑이 어떠한 행동을 해서
누군가에게 손실을 줬어요. 그러면 이 을이 갑에게 청구해서 받아가겠죠, 손실을. 그러면 처음에는 이 손실이라는 녀석이 을에게 있다가 갑이 을에게 물어줬다. 이거 보통 배상이라고 하죠. 배상을 하는 순간 어디로 가요? 이게 손실이 일로 딱 점프해요. 갑한테 가겠죠. 네. 즉 을이 100이라는 손실을 입어서 갑한테 100 내놔 했더니 갑이 100을 줬어. 그럼 누구 지갑에서 지금 100 나갔어요? 최종적인 건 현재 갑까지 왔죠? 갑까지. 이제 그거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 경우 갑, 내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 네가 좀 물어 나한테 줘라. 나한테 보상을 해달라. 예. 그거를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배상 책임입니다. 배상 책임. 예. 즉 피보험자인 갑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입은 손해, 즉 을에게 생긴 손해를 갑이 배상해 줌으로써 갑에게 손실이 넘어왔죠. 이거를 보험회사 A가 보상해 주는, 그게 이제 배상 책임 보험인데 그 계약을 맺었을 거라고요. 그 관계, 이거를 챕터 3에서 공부할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뭐 종류의 보험들이 있겠죠. 다양한 종류의 보험들이 존재하겠죠. 그럼 각 보험 종목마다 조금의 차이점들이 있겠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공부를 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말한 대로 어떤 갑이 을에게 책임도 지고 갑이 을에게 물어줬지만 어때요? 보험이 다 보상해 줄 수는 없겠죠? 다 보상해 주면 재밌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할 필요 없으면 나오세요. 막 제가 뜨뜨게 팰게요. 그냥. 예. 고의로 막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 보험에서는 면책사유,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 있겠죠. 또는 여러분들이 손해사정 이론 시간에 배웠던 담보 방식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열거 책임주의로 할 것이냐, 포괄 책임주의로 할 것이냐. 근데 대부분의 배상 책임들은요, 포괄 책임주의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열거 책임주의가 몇 개 있어요. 열거 책임주의가 있으니까 그건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사정 이론이나 보험계약법에서 공부한 게 별개가 아니에요. 다 연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해줘야 되시고, 그거를 챕터 3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게. 시험 끝. 예, 네, 시험 끝이에요. 간단하죠? 예. 네. 근데 이제 뭔가 붙어 있어. 뒤에 근제보. 죽일 놈 왜 나온 거야? 없으면 좋지. 근제보험이라고 해서 챕터 1, 챕터 2, 챕터 3랑 별개가 아닙니다. 같은 배상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도 공부하고 계시죠? 안 하시고 시험 보시려고요? 예. 네. 여기 면제자 없잖아요, 이제. 과목 면제도 없는데. 자동차 보험도 이 메커니즘이에요. 똑같아요. 단지 왜 자동차, 근제, 일반 배상 나눠놨냐면은 얘가 등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배상 책임 파트에서 가장 넘버원이 자동차잖아요. 뭐 기준? 보험료 기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자동차 쪽에 있지만 악법 중에 악법.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법 중에 악법 중에 악법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에요. 저를 밥 벌어먹게 하는 법. 네. 맞잖아요. 종합보험 가입되면은 형사처벌을 면제해준대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요. 그것 때문에 자동차 보험 시장이 급격하게 커진 겁니다. 강제보험이다 보니까. 임의보험도 어때요? 들면은 면제해준다는데. 우리가 지금 그 속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못 느끼는데, 여러분들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해봐요. 조금만 사고 쳐도, 조금만 잘못해도 형사에 꺼낸다고 생각해봐요. 사회생활 할 수 있겠어요? 못 한다고요. 네. 왜 산업 현장에서 사고 나죠? 그럼 왜 그 업체들이 전전긍긍 하는데요? 특히 사람이 돌아가신 사망사고 나면 전전긍긍 해요. 잘못하면 관련자들 형사처벌 받으니까. 뭐 소장부터 해가지고 뭐 직원들 딱 안전관리 관련된 분 다 처벌받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어때요? 그런 걸 안 받기 위해서 열심히 빨리 합의를 하는 거죠. 네. 아직 경찰에 신고 안 됐으면 고소하지 않도록.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자동차를 별도로 떼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은 같은 배상 책임이지만 별도로 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근제보험이 시장이 줄어들었습니다. 근제보험이 왜 줄어들었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아버님 세대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 밑에 삼촌 세대 분들이 이제 많이 가셨던 데가 어디냐면 중동이에요, 중동. 건설 현장. 예, 건설 현장 많이 나가셨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공보험이라고 하는 이제 산재보험이 커졌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산재 가입 강제 업체에 대한 인원 제한이 없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시 1인이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단 1년에 하루를, 1시간을 고용하든 무조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몇 가지 예외는 있겠지만 몇 가지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장은 다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커지다 보니까 어때요? 이 근재보험, 줄여서 근재보험, 보험 파트가 시장이 처음에는 무지막지하게 컸어요, 얘도요. 자동차만큼은 아니지만 컸어요. 그리고 얘가 이 배상 책임 쪽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어때요? 저거랑 똑같아요. 초등학생이 있는데, 10명의 초등학생이 있어요. 10명에. 10명이면 좀 그렇다. 한 5명의 초등학생이 있다고 쳐봐요. 뭐, 1m 내외의 키예요, 애들이. 그렇게 고만고만한 애들이 10명이 있습니다. 아, 5명 있습니다. 근데 저기 체육관에 있는 프로농구 선수 센터가 와 있다고 봐봐요. 그리고 평균 키를 내봐요. 어떻게 돼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6명의 평균 키를 낸다는 게 말이 평균 키지. 숫자적으로는 낼 수도 있지만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전혀 의미가 없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얘 근제보험 자체가 시장이 크다 보니까, 그 당시엔 보험료가 크다 보니까 얘가 딱 들어가 버리면은 여기가 흐트러져요. 그래서 얘도 사업 방법에 별도로 빼놨어요. 자동차 같이. 단절도 시켜놨고. 그리고 이 근제보험이 조금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여기가. 손실은 동일한데, 계산 방식은 동일해요. 손실까지는. 하지만 이 관계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보상금, 산정이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듯이 챕터 3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조금 다르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부분을 챕터 4로 빼놓은 거예요. 이게 다 시험범위, 여기까지가 시험범위입니다. 제가 이걸 왜또 나눠서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주안점을 둬야 될게 기본적인 게 1, 2, 3라는 겁니다. 1, 2, 3가 이해가 안 되면 4를 이해하기가 좋다, 좀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표현은 그렇고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1, 2, 3니까 1, 2, 3를 잘 해두시면은 단지 4는 뭐다? 아까 말한 대로 요거 보험금 산정 방식의 차이점만 알아두시면 돼요. 차이점만. 그러면 이 시험은 아주 깔끔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여기 시험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비교적 계산 문제가 좀 평이했어요. 아주 평이했어요. 아주. 아주. 거의 기출 문제로서의 가치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아니, 계산하다 만것 같아. 화장실 갔다가 그 나온 것 같아. 느낌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안풀 수는 없으니까 문제는 다풀 거고요. 하지만 보통의 뭐 기존에 보면은 계산 문제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얘가 좀 상대적으로 높아요. 이 약술은 좀 비교적 떨어졌고요. 근데 2019년도는 이게 약간의 좀 모양새가 좀 바뀌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계산에 조금 더 비중을 높여두시고 약수는 낮춰도 됩니다. 그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계산 문제를 풀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기본 약수로 물어볼 만한 기본 학습을 안 해놓고는 못 풀어요. 결국은 여기에 나오는 약수의 대부분의 내용들이요, 계산 문제를 돕는 관련된 부분, 돕기 위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만 완벽하게 풀수 있으면은 약수는 그냥 가도, 웬만큼은 쓰고 나옵니다. 합격을 좌지우지하는데 영향력이 없어요. 예, 그 정도 준비가 되니까 계산 문제 중 포커싱을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 약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가 기본 과정이든, 약간 첫 시간 얘기하지만 기본 과정이든 문제 풀이든 모의고사든
어떠한 과정에도 약술 정리집은 저는 안 드립니다. 네. 그러면 약술 안 찍어주는 거 아니요. 찍어드려요. 다 찍어드립니다. 기본 과정 할 때부터 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정리하세요. 요거 정리하세요. 다 말씀을 드려요. 그때 정리하세요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한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했던 내용, 어떤 내용들은 정리하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친절하게 좀 강사가 정리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시험 보러 가요? 제가 시험 보러 가요? 네.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시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왜 그걸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2차 시험은 글을 쓰는 겁니다.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조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정리해둔 내용은요. 나름대로 그래도 책은 좀 줄이겠지만 책에 있는 내용들도 궁도더기가 꽤 많아요. 그리고 그 책을 쓴 사람의 어떤 그 좋아하는 성향의 단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거는 키워드 중심으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쓸데없는 걸 배제시켜야 되고 또 남이 써놓은 말들은 특히나 여기 교재 같은 경우는 법률 용어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땡땡땡이에요. 네. 여기 혹시 법대 나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비법대입니다. 법대 출신이 아닌데 진짜 욕 나와. 예. 쉽게 풀어놓은 내 거를 약간 꼬아서, 한자 써가지고 꼬아서, 예. 예. 뭐 경계, 갱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꽤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걸 그냥 읽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여러분들의 단어로, 여러분들의 글로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때요? 시험장에 갔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든 내가 아는 내용은 정확하게 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별도로 약술 정리집은 안 드립니다. 하지만 각 과정에 기본 과정도 마찬가지고 문제풀이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는 문제 다루지 않았던 그래도 좀 중요한 약술 문제들은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각 과정별로 다 약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만 직접 정리집으로 해드리진 않습니다. 나중에 해서 뭐 정리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동안 해준 적이 없어요. 우리 이쪽에서는요. 신체에서는요. 하지만 제가 같이 강의하고 있는 차당에서는 다 해드려요. 거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계산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거기는 약술 문제 위주로만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한 6년 동안은 성공했습니다. 예. 올해도 2019년도도 거의 성공했죠. 왜 못 외우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못 외우시는지. 그래서 그건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약술집은 뭐 어떤 다른 뭐 강사님들 거 이용하면 좋지만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문어발식으로 약술은 준비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이 책을 털어요. 이 책을 탈탈탈 털어요. 그럼 약술이 한 몇 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만들려고 하면은. 100개 이상 만들어요. 예. 네. 근데 과정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통 1년에 보통 한 40개 정도? 예. 네. 요 정도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요 정도. 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뭐예요? 계산 문제 풀 때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거 모르면 풀지 못하니까. 그건 따로 정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 풀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야 될 약속 부분은요,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여기서 푸니까. 여기서 공부하니까. 그렇지 않고 별도로 기억해야 될 것 정도만 한 40가지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정은 올해는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변동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현재는 7주간 예, 계획이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 과정을 진행할 거고요. 예. 또 1, 2월달 똑같이 해요. 내년 이때는 몇 주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때도 기본 과정을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과정이 있을지 몰라요. 예. 유해생들 때문에 1, 2월 달에는 다른 과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1, 2월 달에 안 하면 이게 3, 4월 달에는 그런 과정이 하나 신설이 될 겁니다. 유해생들의 어떤 좀 니즈를 좀 예, 부응하기 위해서 예, 지금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유해생들 관련돼서 3, 4월 달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책임 문제가 없다 보니까 말들이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직 내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시험 일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스케줄은 조금 조절돼 있는데 5, 6월 달에는 보통 문제풀이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7월 이후에는 모의고사 과정을 하는데 올해 내년 시험이 8월 중순에 될지 초에 될지 말에 될지 아직도 모르잖아요. 그거는 언제 1월 초에 시험 요강이 나와봐야지 알 수가 있겠어요. 정확한 날짜는. 매년 저희들도 저도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요. 시험일 때문에. 예. 이놈의 시험 일정 때문에 스케줄을 맞춰 놓으면은 갑자기 땡겨지질 않나. 예. 그렇다고 땡겨서 스케줄을 다 소비할 수는 없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대입자 다 꼬여가지고 일정이 다 꼬여가지고 예. 갑자기 시험이 땡겨지는 바람에 완전히 힘들었어요. 예. 거의 쉬지도 못하고 원래 약간의 중간에 텀을 좀 주는데 쉬지 못하고 거의 달려온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이제 내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맞춰서 제가 뭐 어떤 과정을 들으라 듣지 말라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과정 들으시면 돼요. 예. 필요한 과정 들으시면 됩니다. 뭐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다 들어도 괜찮죠. 네,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시간, 인강 듣고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공부한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강의 들었으니까 나는 몇 시간 공부했다 이거 버리세요. 공부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는 시간이 얼만큼 되는지를 확보하셔야 돼요. 네. 강의는 당연히 기본으로 듣는 거니까 그 시간 빼고. 그래서 저는 제가 보통 얘기하는 게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예. 네. 400시간 얘기를 많이 해요. 책임 문제만? 예. 네. 그러면 저는 전문 열고 나갈 거예요. 책임 문제만 400시간 하면 네 과목이면 1600시간? 예? 네? 그 문제 열고 나가요. 왜 그런지 아시죠? 1600시간이면 며칠이에요, 며칠. 8시간씩 해서 200일에 200일.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 얘기 아닙니다. 순수하게 네 과목 다 해서 400시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400시간은 이런 어떤 강의 듣는 시간 빼고예요, 빼고. 빼고.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그럼 생각해봐요. 이거를 8시간 나눠볼게요. 며칠이에요? 50일이죠? 네, 50일이에요, 50일. 50일입니다. 58에 40이니까. 예. 이 정도 산수는 암산해야 돼요. 예. 50일인데, 그럼 지금도 생각해봐요. 10일, 12, 1, 2, 3, 4, 5, 6, 7월이라고 해요. 앞으로 9개월이에요. 9개월. 그럼 몇 주예요? 대략. 36주가 됩니다. 36주가. 36주 되죠. 이렇게 강의 빼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하루씩만 해도 며칠이에요? 36일이에요. 며칠만 더 하면 돼요? 14일만 더 하면 돼요. 네, 14일만. 이거는 어떤 사람들에게 맞춰진 거냐면 직장인분들한테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장인분들한테.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주말에 학원 강의 듣고 인강 듣고 하게 되면은 빼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러면은 제가 벌써 하루로 하겠죠? 8시간씩. 8시간. 예. 8시간을 평일날 해야 되겠죠. 그럼 하루로 치면 몇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그래, 일주일에 강의 빼고 5일인데, 그러면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되니까, 그럼 빼봐요, 그러면. 하루에 2시간씩 꼬박꼬박 해주면 되죠. 예. 지금부터 하루에 2시간씩 꼬박꼬박 하면은 채워집니다. 채워지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죠? 돼요. 저도 IQ가 높은 편이 아닙니다. 예, IQ가 높은 편이 아니에요. 예, 제가 붙은 시험들은 일반인들이 쳐서 못 붙을 시험이 없어요. 예, 저도 그냥 보통의 사람이에요. 보통의 사람. 예. 제가 맨땅에 헤딩을 많이 했거든요. 맨땅에 헤딩을요. 예, 저도 뭐 양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학교에서 배운 거는 공학을 배웠어요. 공학을요. 예, 공학을 배웠는데 우리 공대 나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공학에서 뭐 회계를 배웁니까? 차변론 배우고
심지어 제가 대학원을 처음 가는데 갔을 때 차변 대변도 뭔지 몰랐어요. 예. 네. 딱 웃으시는 분도 아니, 차변 대변도 모르고 대학원을 갔어요. 아무리 경영대학원이지만, 오, 수업을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제가 석사 과정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수업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고, 박사 때는 딱 두 번 빼먹어서 두 번이요. 두 번. 한 번은 좋대. 상가집 간다고. 한 번은 월말 마감 때문에. 딱 두 번 빼먹, 2년 동안에 딱 두 번 빼먹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맨땅에 헤딩하고 배운 거예요. 차변대변. 회계를. 예. 손해상사 공부할 때요? 뼈다구 이름 아무것도 모르죠. 공대 출신이 뼈 이름 어떻게 알아요? 내 뼈 이름도 모르겠는데. 예. 내 이름 빼놓고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특히나 이 의학 서적 보면요, 요즘은 그래도 이게 더 헷갈려요. 요즘은 한글화 돼가지고, 예. 영어에 한글화에 한자에 막 세 개 섞여있잖아요. 요즘 지나서 보면요, 어떤 의사는 한글화 시켜서 뽑는 적 있고, 어떤 사람은 영어로 그냥 딱 쓰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옛날같이 한자로 쓰시는 분 있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한자로 표현하는 게 더 쉬워. 예? 제가 공부할 때는 한자와 영어를 병행 많이 쓰던 시절에 배웠다 보니까 그때 뼈다구 이름 외우듯이 공부를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리고 법률관계 아무것도 몰라요. 예. 맨땅에 헤딩면서. 예. 뭐 저런 그림 그린 거? 뭘 어떻게 알아요? 공부하면서 하는 거죠. 예. 그렇게 공부해봐서 알아요. 예.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보다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 뭐예요? 투자예요. 시간 투자. 뭐 여기 개 중에는 워낙에 암기력이 특출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뵀던 분 중에 모셨던 분 중에 정말 별명이 카메라인 분인데 카메라. 카메라. 제가 그렇게 불러요. 그분 카메라라고. 무슨 얘기냐면은 그분은 딱 책을 들고 시험 보러 가세요. 저는 가끔 올림픽 정신으로 시험도 보러 가거든요. 앞에 두 분 계시네. 올림픽 정신. 네, 참가의 의의를 두신 분들. 네?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안 볼 수는 없고 참가 의의를 둬서 한번 내년을 위해서 오래 가겠다 이런 분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간 적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가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지를 밟을 수도 있죠. 네, 그런 과목도 있고요. 그렇게 시험 딴 과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그분은 가시면 합격해봐요 무조건요. 네. 아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집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사무실에 사서 보세요. 예. 다 기억하세요. 예. 탁월한 기억력. 예. 그런 분들하고 경쟁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예? 우리는 그런 분들하고 경쟁하면 안 됩니다. 예. 일반적인, 왜? 그런 분들하고 경쟁하면 여러분들 이 시간을 투자 안 하게 돼 있죠. 맞잖아요. 어? 옆에 한 시간 보네? 나도 한 시간만 봐. 그럼 여러분 떨어져요. 그분 붙어요. 예. 머리에 차이가 있는 거는 인정하십시오. 예. 내 머리가 안 좋다. 내 머리가 보통이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시간 투자를 확실히 하시면은 이게 여러분들 합격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지름길은 없어요. 예. 정도로 쭉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목을 시험을 제가 보통 마라톤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마라톤에요? 마라톤에. 예. 마라톤은 왜 뛰어요? 마라톤의 기원이 뭐예요? 끝까지 완주해 일단.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라톤은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완주해 완주. 유리된 게 뭐예요? 결국은 자기가 목적 간 데 가서 하고 그때 그분이 돌아가셨죠? 그렇지 않나요? 기원이? 예. 결국은 뛰어간 거잖아요. 거기도 기원 돼서 마라톤을 맞는 거잖아요. 요즘이야 이제 속도 하지만 완주해 완주. 완주하면 뭐가 온다? 합격증이 와요. 예. 제대로 완주해 제대로.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 있었던 군인 체육대회처럼 반칙하지 말고, 예.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잘. 아니, 이렇게 코스가 있다고 가로질러 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정도를 따라 완주하게 되면은 합격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수업 관련돼서요, 예습은 별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지 마세요, 예습은.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그냥 주무시고요. 뭐라냐면 복습을 하세요. 복습을. 왜? 예습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가 많아요.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효율이. 내가 예습 2시간 투자해서 얻는 것과 내가 복습 2시간 투자해서 얻는 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래서 복습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1월에 시작하신 분들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복습 위주로만 하셔도 돼요. 특히 예습 같은 거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과목은 그렇습니다. 복습 위주로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그나마 시간을 절약해 가면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예습하고 와야죠. 저는 예습하고 여러분 강의하려면 예. 그래서 책에 오타 있는지 한번 보고 예. 그래서 오늘 딱 나갈 부분만 예습하고 왔어요. 오늘 어디 나간다? 챕터 어디 나갈 거거든요. 예. 어디 나갈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우리 학원 게시판에 올리시면은 웬만하면 제가 즉각 좀 답변을 드리니까 학원 게시판에 좀 올려주시고요. 한 가지만 좀 지켜주십시오. 인간이 못돼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랬는데 에티켓 하나만 서로 정할게요. 책에 있는 거 물어보기 전에 책 좀 찾아보고요. 이게 왜 이래요? 그냥 던지지 마시고 적어도 한번 찾아보고 그러게 해결한 데면 물어보세요. 그걸 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답변 드리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면은 안 좋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이 돼서 누군가의 조언을 얻거나 뭐에 참고를 해서 내가 찾는 것과 그렇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어서 그냥 바로 답을 찾는 거하고 그때는 똑같아요. 그 순간에는 해소가 똑같이 돼. 하지만 그 해소된 거에 대한 지속 시간이 달라요. 내가 직접 문제를 발견된 거를 해결책을 책을 통하든 해서 찾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적어도 시험 날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 다음 날은 다 까먹어도 돼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았던 어떤 해결을 했죠? 그러면 중간에 까먹었어도 네. 시험 시간 어느 순간에는 기억이 날 겁니다. 내가 직접 해결한 거는요. 내가 직접 해결한 거. 남한테 듣거나 한 거는요. 시험 시간에 안 떠올라올 수가 있어요. 계속 맴돌아. 뭐 그거 같은데 그게 다 안 올라와. 하지만 내가 찾아봤던 거는 끝나기 직전이라도 옵니다. 그분이.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와. 어떤 음식을 구우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데 예, 나갔던 지식이 다시 돌아와요. 적어도 시험 시간에.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좀 지켜주십시오. 질문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책만 찾아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는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지식이 되고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가 있어요. 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머리에 USB 단자가 있으면 좋겠다고요. USB를 다 꽂아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예? 아니면 제가 가서 시험 보고 오고 싶어요. 그냥 카페. 예? 가끔 이제 그 시험 끝나고들 이제 연락하다 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거 틀렸다고 하면은 제가 써주고 싶어요. 예. 아주 고득점은 힘들겠지만 충분히 합격할 정도 나와요. 예. 왜? 저도 약술 같은 거 잘 안 해오잖아요. 어디서 약술. 안 해오잖아요. 예. 여러분들 강의에 필요한 거 외우지만 그면 안 해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술은 점수가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 문제는 실수 안 하겠죠. 그래서 그 한 가지만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여기서 끝내고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 챕터 1, 2페이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